일단 조명부터. 내가 아까 반 옮겨서 내려. 야. 야. 우리 집 어디 갔어? 자, 다시 돌아왔어요. 아직 우리 사무실로 정식으로 된 게 아니어서 찾아가야지. 일단 페인트 칠부터 하자 그러면. 방은 뭘로 할래? 방 조명 먼저. 구려. 책상 바로 위에 괜찮은 조명을 하나 달자. 큰 거. 미니 할로겐 램프. 스위치. 오, 괜찮은데. 중간에 그거 두는 거지. 큰 조명. 큰 조. 아니 말고 못 생겼잖아 그거는. 좀 다 못생긴 것만 골라. 어떻게 그렇게 그게 기술이야? 못생긴 것만 고르는 거? 이런 거 어때? 어떻게 이렇게 애매한 걸 골랐어? 아, 네가 골라봐! 이거 어때? 아, 그거 괜찮다. 어, 왜 이렇게 커 이거? 와! 너무 큰데? 못 봤는데? 일어나다가 저 들어가겠다, 조명 안에. 이거를 중앙으로 옮겨. 그래, 내가 중앙에 하자 했잖아, 자기야. 그랬어? 응. 아, 근데 너무 크다. 여기에다가 책상을 두고, 응. 여기에다 침대를 두고, 응. 여기에다가 붙박이장을 둬서 내 작업실 겸 침실로 하고 여기를 자기 침실 겸 작업실로 하는 거지. 그래. 피스타치오 그린. 여기까지만 칠할까? 벽 한쪽만 포인트를 주는 거지. 아니 너무 조잡할 것 같아. 하려면 난 다 통일할래. 자기야! 왜? 주막이? 괜찮은데? 작업실 용으로 딱이다 진짜. 아, 그럼 눈 아플 것 같아. 그럼 뒤쪽만 해. 어, 그러면 이쪽 벽면을 크로마키로 할게. 그래, 어, 그쪽으로 해라. 다른 쪽은 크림색으로. 크림색? 실버 아이스. S. 아, 너무 칙칙해. 칙칙한 파랑 칙칙칙. 아, 천장이랑 같은 색깔이네. 별로야, 별로야. 너무 별로, 너무 별로. 너무 어둡다. 참고 같다. 너무 어두우니까 일단 조명을 하나 더 달게. 눈이 멀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별로야. 너무 커. 시야를 계속 가리잖아. 막 이 닿을랑 말랑 막 거슬려 죽겠네. 어? 자기가 좋아하는 라이트 크림 있어. 그래, 그거 해보자. 오, 내가 원하는 색깔이었어. 그래, 저부터 이랬으면 좋지. 왼쪽이 안 질졌다. 이게 이렇게 방을 딱 들어왔을 때의 느낌은 딱 일반적인 방이라고. 근데 뒤에를 딱 보면은 방송인으로서의 그 벽이 보이는 거지. 오, 괜찮다. 저건 뭐야? 이 라디에이터 팔아버리고. 방바닥은 어떻게 할까? 원래 거실을 대리석으로 하고 방을 저는 장판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재질. 방음될 것 같은 그런. 어, 이 바닥, 이 바닥. 이걸로 할래, 그냥. 응, 그게 제일 낫다. 어, 여기서부터 단자를 나누는 거지. 오, 막 뛰고 싶다 여기서 쿵쿵쿵 이렇게. 그럼 여기는? 아, 바닥? 여긴 단자를 좀 다르게 하자. 화이트 헤링본 스타일르. 오, 괜찮다. 이상해. 이걸로 하자. 어, 그래. 화장실 같아 지금. 어, 더 이상한 거 같은데. 어, 아닌데 괜찮은데. 응. 여기는? 여기도 깔아야지. 이거를 이 바깥의 바닥으로 할까? 이걸로 연장선을 할까? 이걸로 하는 게 맞겠지? 응. 됐어. 응. 어, 뭐야 깜짝이야. 어, 나 안경 안 낀 줄 알았잖아 처음. 좋아, 붓박이장. 붓바라바바 붓바바 붓박이장. 여기 붓박이장 있어? 오른쪽이 더 예쁘다. 오른쪽이 더 예쁘다고? 응. 이거? 응. 아, 난 이런 앤틱한 거 싫어. 색깔 바꾸면 되잖아. 우리가. 예쁜데? 안 예쁜데? 이건 네 방에 둬. 자기 뜻대로 해. 나한테 물어보지. 나 말 안 해 이제. 아, 왜 자꾸 삐다? 아, 삐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지. 그럼 내가 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 그러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말해줘. 자기 그런 거 해라. 오, 딱 들어가네. 오, 와, 미쳤다. 딱 맞는다. 오, 딱 맞는다. 오, 되게 예쁜 거 많다. 이거 예쁜데? 미미? 이게 예쁜데? 그러게, 괜찮네. 오, 여기 수납 같은 거. 컬러도 예쁘다. 했는데 조금 하면 어떡하지? 두 개 붙이라. 이어붙이고 그냥. 짠! 너 자기 집에 있는 모니터처럼 돼 있네. 뒤로 놔야지. 곡률이 같아야 된다고. 이거 봐, 딱 맞잖아. 어때? 키보드는?
진짜 짜증나. 왜? 아 책상이 너무 조그매. 책상 바꿔야 될 것 같아. 야 이제 좀 볼만하네. 됐어. 그나마 그게 제일 낫다. 그리고 왜 전등 안 켜져? 쳐! 한 대 쳐! 오. 자기야 잤댔어. 왜? 침대 둘 자리를 생각을 안 했어. 책상 밑에서 자야지 뭐 어떡하냐. 아니야 이거를 그냥 아이 다 옮겨야 되잖아. 이거를 침 밑에 이렇게 두는 거야. 그리고 남은 자리를 이거 봐 얼마나 좋아. 아 딱이네. 근데 디자인 별로다. 다른 것도 보자. 그래. 왜 호기 침대 어때? 으이야. 뭐야 이거. 와 진짜 크다. 어 이거 쫀득이 아니야 쫀득이. 어 맞네 쫀득이네. 뜯어먹기 참 좋겠네. 어 딱 괜찮네. 여기가 좀 허전한데. 거기 들어갔다 왔다 해야지. 어, 휴지통 같은 거 하나 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소름 돋는데. 위에 식물 두자. 돌나무. 그래 조금 이제 풍성한 거를 오른쪽에 두자. 잘 때 이제 향 맡으면서 잘 수 있는 로즈마리 같은 거? 향기가 많이 날 것 같은 거 이런 거. 그래. 모자라. 자리가 모자라. 됐다. 응. 아니야 아니야. 현관문 마주보기에 거울을 두면 안 돼. 봄이 날아간다고. 됐네. 응. 딱이네. 와 방 너무 이쁘다. 어 진짜. 아 나 이런 작업실 진짜 있습니다. 아 짜증나. 야 근데 어 뭐야 이거. 어 이상해. 의자가 깨져서 보여. 어 피 같아. 무서워. 진짜 무섭다. 자 내 방 끝났어 자기야. 이제 내 방. 응 이 기술력의 한계야. 아 화장실 진짜 못생겼어. 화장실 진짜 개구려. 타일 벽 타일. 자 이제 바닥. 바닥은 좀 어두운 걸로 가볼게요. 다크그레이 헥사곤 모자이크. 다크그레이 헥사곤 모자이크. 여기서부터 너무 어두운데? 여기까지. 오 괜찮다. 됐다. 오 나쁘지 않은데? 어? 큰일났어 자기야. 왜? 다용도실이 없어. 세탁 세탁? 세탁기를 여기다 둘까? 어 그래? 근데 확실히 주방이 너무 크다. 여기 뒹굴어야겠다. 너무 툭 튀어나온 거야 얘가. 아 이게 설치할 때는 튀어나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설치를 시작하면은 밑으로 밀어 넣을 거야. 짜증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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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덜컹 윙 닫고 좋 좋 좋. 아 기관지러. 좋 꺾고 돌리고 슥착 쫙 잡아 시작. 삽입 됐어. 원래 여기다가 세탁기를 뒀었어야 됐는데 일단 그러면은 너무 높은데. 야 이제 키가 크나 보지. 잘한다. 됐어. 자 그럼 그 다음에 변기. 아우 이것도 조립해야 돼. 이것도 그만해. 그렇게 혀부수는 그걸로 하자. 코너형으로. 오 좋네. 딱 됐다. 이걸로 한다. 응. 완전 구석에. 응. 오 딱 됐다. 오 진짜 딱 되네. 딱 됐다. 응. 전등 부아. 조립합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봉남이가 마우스 치고 있어요. 마우스가 아니라 마이크. 응. 조립 완료. 오 이쁘다. 약간 좁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괜찮아. 오케이 이제 문 달자. 아 맞다 화장실이니까 흰색 문 쪽으로 갈까? 그래. 일단 달아. 응. 이렇게 슬 보고 샤워하나? 이러고 가는 거지. 미친 거 아니야? 일단 자기 방부터 꾸밀까? 응. 이제 진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응. 여기는. 응. 이것도 뜯어서 버릴 수
있어. 어. 일단 조명부터. 내가 아까 반응기에서 내려 나 에어컨 설치 처음 해보거든? 생각보다 설치가 좀 까다롭네. 그러게. 어, 딱이야. 내 방은 완전 만족했어. 이제 닫아. 내 방 페인트 파스텔처 핑크! 로즈! 이거 엄청 진해, 자기야. 진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자기 보면 눈 멀을걸? 오케이. 왼쪽부터 제일 봐. 너무 마음에 들어! 아,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어. 와,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창문 있는 쪽 빼고, 그쪽 말고 왼쪽에 이거, 이쪽 빼고. 내가 완전 원하는 색이야. 하나도 안 진한데? 눈이 좀 쨍하지 않아? 자, 이쪽 벽은? 검정색.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어? 사랑해요, 제니! 로제, 리사, 진수! 되게 시끄러워. 아, 딱. 세라믹 타일 회색 스퀘어. 이거? 어. 아, 너무 별로야. 뭐야? 마당이야, 뭐야?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것 같은데. 화이트 광택 도자기 타일. 이건 거실에 쓰일 만한 그런 별론데. 블랙핑크 인 요 에리아. 차라리 여기를 다 핑크색으로 하고 여기를 까만색으로 쫙 하면 블랙핑크 그럴까? 아, 나 왜 이렇게 더러워. 나만 더러워 보여? 그럼 여기 화이트로 하자. 이 벽면을 검은색 여기? 말고. 어. 나도 라이트 크림으로 할까? 아니면 내려가 볼까? 부드러운 카카오는 무슨 색깔이야? 난 뭐 어차피 페인트 샀으니까 한번 다 칠해봐. 졸라구린데. 별로다. 자기야. 응? 일단 이 문부터 바꾸자. 이게 너무 올드해 지금. 색깔이 갈색이잖아. 흰색으로 하자. 아, 훨씬 낫네. 응. 나보다. 오, 이쁘다! 야, 이게 더 이쁘다. 이거 전체 다 이렇게 하자. 아니야. 아니야? 응. 여기가 핑크임으로 인해서 여기가 더 이뻐 보이는 그런 효과인가? 응. 화장실 문은 뭘로 할까? 화장실 문? 유리 사우나 더워. 그럼 너무 다 비치지 않아? 나만 있는데 뭐. 색깔 왜 그런 걸 했어? 색깔이 이거 하나밖에 없네. 오마이갓, 너무 못생겼습니다. 내가 봐. 아, 저 옆에 건 뭐야? 아니 이게 맞네. 왜냐면 문이 이렇게 열려. 오, 괜찮은데? 이제 벽! 화장실 벽! 벽! 벽부터? 벽! 위로! 파도! 몰았나? 왜? 괜찮은데? 구매. 아, 정신병이라고 할 것 같아. 진짜 너무 싫어. 아, 진짜 너무 싫어. 한 면만 할까? 어, 차라리 한 면만 해. 여기 이렇게. 아니, 앞부분만 하고. 여기? 어, 여기만 하고. 이쪽만? 아닌데? 어디로 하지? 어떤 쪽을 한쪽만 할까? 자기야, 벽을 그러면 정하기 전에 인테리어부터 다 하자. 어디에다 뭘 놔야 될지. 조립식 욕조. 데코가 있는. 너무 예뻐! 이렇게 할래? 반대로 할래? 반대로. 애매하게 남을 것 같아. 중간으로 하자. 변기랑 세면대가 있어야 되는데 욕조만 있을 건데? 너무 오바 아니야? 똥 싸지 않아. 이슬만 먹고 살아서? 참 이슬. 이거 어때? 오, 괜찮은데? 매력적인 컴팩트 화장실. 컬러 빨간색 해봐. 빨간색이 나 이쁜 것 같아. 어, 빨간색. 그래. 웃음소리 왜 깊다고요? 너무 싫어. 병님 미쳤다. 싱크대를 여기다가 그쵸? 두자. 이것도 이걸로 해? 그러면? 나는 핑크로 하고 싶어. 핑크가 없어. 그럼 자기랑 똑같은 걸로 하지 뭐. 이런 거 어때? 오, 괜찮은데? 요리도 하고 밥도 먹고 왔는데. 화장실에서? 응. 왜냐면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너무 큰 걸로 욕심 부리지 말자. 자기랑 똑같은 거라니까.
나는 그 색깔로 할래. 너무 앤티 고급져.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이것도 예뻐. 보석? 조금 띄우고 여기에 뭘 두자. 휴지통 같은 거? 그래 그래. 너무 좋은 생각이야. 근데 어차피 우리가 살 건데 왜 옆에 커스터머들이 지랄들이야. 아까부터 내가 뭐 설치할 때마다 막 왈가왈부 겁나해 왼쪽에서. 자기야, 우리 이 집 진짜 이쁘게 꾸몐는데 파는 거 어때? 왜 팔아? 그냥 얼마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 아 그래? 좋네. 와! 수건걸이 여기다가 두자. 여기다 두자. 이런 거 어때? 좀 나 왼쪽 거. 왼쪽이 좋은데? 이거? 바닥은 이대로 둘 거야? 바닥 아니,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아 일단 벽지부터 바꿔보자. 어. 머리 아프다. 이게 이렇게만 보면 되게 이상한데 막상 붙이면 꽤 괜찮아. 그래? 봐봐. 그걸 이제 어디다 붙여야 되나. 어때? 생각보다 별로다. 너무 건물 벽 같다. 세라믹 타일 초토는 블루 어때? 쟤 왜 이렇게 사우나 벽 같은 걸 좋아해? 아니지. 내가 사우나 벽을 좋아하든 싸가지를 좋아하든 뭐 상관이야. 싸가지를 내 화장실에서 꺼지라고!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그래 한번 해봐. 꺼져! 아니야 이거 내 화장실에서 이렇게, 꺼지라고! 이렇게 붙이면 괜찮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저거 화이트 도자기 타일. 저거랑 무슨 차이야? 왼쪽이랑 화이트 이거? 도자기 타일. 어. 이게 좀 더 네모가 작고 촘촘해. 그걸로 해볼까? 아 이거 되게 지저분할 텐데. 너무 촘촘해서. 그래? 봐봐. 이때까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구나. 예. 자, 다 됐어. 어, 세 개 나왔다. 바꾸는 건가? 응. 끝인가? 아우, 입술 저거 진짜. 아우, 야, 방 진짜 너 진짜 어둡다. 조명 그걸 이 정도 맞아. 밝기는 돼야지. 나 저 조그만 조명 달래. 핑크. 핑키뉴 에리. 너무 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커졌어 애가? 아니 아니 너무 크면 싫다고. 아니 한번 보려고. 어 괜찮은데? 파리 뚜나. 응 그쪽으로. 야, 어, 얘를 조금만 일로 당기고. 이렇게 냅둬도 돼. 그쪽에 어. 됐다. 침대. 응. 이탈리안 어? 러버 침대 어때? 아 진짜 개커. 이거 하나 두면 끝나 방이. 이탈리안 러버 침대 눌러봐. 아 이것도 개 크잖아. 똑같잖아. 더 우와. 크잖아. 아 왜 다 그저 생겨가지고 어떻게 다 이렇게 하나같이 다 못생겼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거 무슨 일인데 이거 꿈인가? 어린이 침대. 어린이 침대가 제일 예쁜데 근데. 자기야 마이크에 대고 그렇게 큰 소리 지르지 마. 귀 터져. 이옷 어때? 협탕을 넣고 싶어. 침대 진짜 이걸로 할 거야? 이게 마음에 들어? 이게 최선이야? 딴 걸로 해보지 뭐. 아까보다 훨씬 낫지? 응. 이제 협탁을 두자. 응. 이게 다야. 나이트 테이블. 양쪽에 둘 거야. 꿈님 진짜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서양 하이틴 여주인공 바 같아요. 그쵸? 나 이런 방 꾸미고 싶어. 어 와, 괜찮다. 딱 맞다. 너무 예쁜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완전 내 꿈의 방이다. 야 이거 큰일 났어. 왜? 너네 다 국방이가 왜 이렇게 큰 거야? 더 안으로 못 집어넣나? 그 뒤에 벽 뚫어버릴까 자기야? 우리 옆에 거? 얘 뚫어버릴까? 아니야. 얘가 금방 피곤해지는 거. 아, 내 핑크색 벽 부서진다. 이거 어때? 어차피 자기 방이야. 약간 무섭다. 너무 깊어서 약간 무서운데. 너무 이쁘다 방이. 내가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할 줄 알았다고. 차라리 이거 여기다가 달아. 그래. 오, 야, 여, 저 조명을 씌우니까 색이 확 사네. 어, 그러네. 야, 이거 팔자 안 되겠다. 나 그걸로 하고 싶어. 벽에 이렇게 탕탕 붙이는 걸로 두 개. 괜찮다. 자기 뭐 뭘로 한다고? 이거. 흰색으로.
색이 너무 작나 보다. 자기 작업용으로 쓸 거면 밝은 테이블 저런 거 어때? 이 정도는 써야 돼. 그래. 이쪽으로 세워봐. 어, 훨씬 낫네. 그래도 내 창문 위에 식물을 둘 거야. 조명을 받으니까 아주 이쁘네. 그림 둘 거야, 그림. 여기다가? 응. 여기? 응. 너무 구석인데. 나도 바라고. 됐다. 아, 저 내 와 이렇게 꾸미고 싶다. 핑크색 봐. 주변 한번 수놓고 볼게요. 너무 마음에 든다. 저런 고리버들 상자 같은 거 어때? 완전 뭔가 공구함 담아 있어. 좋아. 진짜 너무 괜찮은데? 딱 됐다. 너무 예쁘다. 오, 진짜 이런 주택 살고 싶다. 오, 좋다. 개안네. 이제 여기 뒷정원을 꾸밀 거야. 놓을 거야. 여기 이렇게 길가에 꽃을 이렇게 후아라랑 놔두면 안 되나? 근데 이거 조명이 되게 어둡다. 됐지? 응. 아이고 이쁘다. 오, 진짜 이쁘다. 시브랑? 아닌데 샤프란? 시브랑은 뭐야? 샤프란 보라색? 보라색 이쁘다. 다른 건 넣을까? 여기까지 다 꾸미려고? 응. 나 좀 쉴래? 자기가 할래? 그래. 나 저거 다 채울 자신이 없어. 나가. A few moments later. 이제 거의 다 막바지다. 뭐 정원도 이 정도면은 대충 한 거 같고. 그지? 너무 예쁘다. 여기를 꾸며야 돼. 선베드가 필요하죠. 이럴 때. 오. 자. 오, 색깔 구린데? 색깔? 응. 파라솔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이거. 오, 예쁘다. 오늘 맨 오른쪽 거 해봐. 오, 이거 예쁘다. 중간에 협탁 같은 거 두고 와인 마실 수 있게 막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좋은 걸? 내가 이런 데 많이 가봤잖아. 자기는 촌스러워서 그런 데 한 번도 안 가봤지? 대포하고 싶었는데 할 말이 없어. 이런 거. 딱이네. 응. 두 개. 원래 이런데 바베큐 그릴이 필요하다고. 맞아. 이렇게. 저거 피크닉 테이블. 저거 이쁘다. 오, 그치. 오, 좀 밝은 걸로 하자. 딱 됐네. 오, 딱 됐어. 자, 저희는 이제 모든 게 끝났고요. 발매트 깔자 화장실 앞에. 발매트. 밝은 카펫. 밝은 카펫 이거. 됐다. 내 방 화장실 앞에도 두자. 나 하트 둘래. 하트. 이거? 어, 그렇게 두자. 마음에 들어. 그걸로 하자. 흰색으로 해. 됐어. 우리 여기 스탁 테이블에는 뭐 안 둘 거야? 극락 좋아. 너무 크다. 이거 보면서 아니, 밥 먹는 거야? 아니. 애들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칭탁 카페트는 어때? 이런 거 어때? 귀엽네. 펌킨 이쁘다. 펌킨. 펌킨. 부엌에다. 부엌에는 이렇게 얇고 긴 그런 딱이다. 그치. 그리고 여기에 식물 하나 두자. 여기 너무 휑하다 뭔가. 식물 하나 두자 이렇게. 어, 좀 큰 거. 무늬 점란 과장. 자기 백방 여기 걸린다. 진짜 실제였으면 이거 당장 치워야 돼. 놓은 지 하루도 안 지나서 바로 밟고 와장창이야. 됐어? 됐다. 어. 자, 이제 집이 완전히 다 끝, 꾸민 게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여기를 저희 사무실로 쓸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곧 이사를 가는데, 곧이라고 하기엔 좀 아직 먼 미래긴 하지만 어쨌든 이사를 할 건데요. 그 전에 희쁨이랑 같이 인테리어를 한번 맞춰봤는데 부부싸움 개판 날 것 같아요. 이사 가면 이걸 왜 사? 막 이러면서. 근데 처음에는 좀
그랬었는데 이거 계속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자 근데 이게 사무실로 그냥 설정만 해놓고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 그래서 일단 정원 컨테스트에 참가서를 제출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가 정원이 있잖아. 참가비가 15,000원이야 우린 미국식에 가깝네요. 미국식 콘테스트로 제출을 한번 해볼게요. 오! 레이아웃 별점 5점이야. 식물 종류는? 식물 종류는 다양하지 않네. 헐. 부동산 가격이 다음만큼 올랐다고? 25%나? 이 집을 1억 1,600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얼마의 가격을 구매를 할지 한번 보고 팔지는 않겠습니다. 경매에 집을 내놓겠습니다. 자 1억 1000에 구매를 했는데 1억 7000 1억 7000 1억 7200 1억 8000 1억 8200 1억 8700 이윤이 1억이 넘네요? 무려 2배 가까이? 여기 이제 정원 컨테스트 추가해서 5천만 원이 더 붙는군요. 1억을 넘게 벌었어? 여기에서 이제 흥정이 돼요 또 심지어 흥정하기 해서 아 그럼 꽉 채워볼까? 5천만원 더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꾸몄는데 안 그래? 이거 한 거의 3일 걸쳐서 꾸몄다고 하면은 $4 더 지불한 다음 고려해보죠. 그 정도 돈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오 이러면은 이제 더 이상 흥정이 안 되네. 그럼 제안을 거절하도록 하고 500만원을 내야 되네. 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취소를 하고 저희가 살도록 사이에 밤이 됐어요? 새로운 사무실을 고르셨군요. 이제 이곳이 당신의 새로운 사무실입니다. 노트북을 어디 놓을지 선택하세요. 그 위에 놓으라 그냥. 예전 사실. 사무실은 언제든지 이윤을 붙여 되파실 수 있습니다. 짠. 아 좋아. 이제 여기가 저희의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났어요. 다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자 아 오늘 히쁨이와 함께한 하우스 플리퍼 드디어 아! 마무리가 되었군요. 다들 기지개 펴. 와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편집하면 분량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다. 편집자분들 진짜 엄청 고생할 것 같은데 파이팅하고 다음에 다른 파이팅!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 종료.